화천의 나들목 딸기 농장입니다. 지금 보슬과 서량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하우스가 다섯 동인가요? 여섯 동? 여기요? 네, 몇 평이에요? 여긴 다섯 동. 다섯 동? 전체 딸기 농장 면적이? 다에서는 11동. 딸기 농장 하우스 11동? 네. 오. 근데 죽고 해가지고. 어때요, 딸기? 딸기. 딸기요. 딸기. 오, 이쁘다. 달콤하겠다. 그러면 딸기 수학 체험은 네. 얼마씩 해요? 아이들용요? 우리는 딸기 값만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한다면은 체험 같은 거를 저거 그 뭐야 뭐 청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는 그냥 딸기 수확하는데 네. 1kg에 뭐 1kg 따는 그 한 팩 따는데 그럼 뭐 한 만 원, 2만 원, 아 한 팩 1kg 2만 원, 1kg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딸기 체험도 가격이 똑같아요. 저렴한 거예요. 싼 거예요. 네. 보통 딸기 수확 체험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 한 25,000원, 3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청 만들고 잼 만들고 해먹는 그 맞아 맞아. 딸기 하우스가 꽤 넓다. 500평이면 그래서 지금부터 수확해서 내년 아 올해 5월 6월까지 이게 핑크처럼 보이네. 아, 한라봉하고 레드향이었어요? 난 감귤인 줄 알았어. 레드향인데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여기가 아직 좀 네. 날씨가, 강원도 화천이니까. 오는 사람 한 사람 와, 시설도 깔끔하고, 수학 체험 하기도 재밌고, 여기요. 화천 산천어 축제장 지금 산천어 낚시하고 얼음 낚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권 주잖아요. 화천사랑 상품권이나 농산물 상품권 그걸로 5,000원짜리 상품권 두 장이면은 화천 요 나들목 딸기 농장 500g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는 농산물 판매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확량이 여긴 아직 춥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하루에 한 30팩 정도밖에 못 단다고 하니까 얼음 낚시 하면서 딸기 드시고 싶으신 분은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딸기부터 먼저 사고 네 그런 다음에 얼음 낚시를 산천어 얼음 낚시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딸기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딸기 포장하는 걸 보러 가야죠. 이렇게 된 딸기 하우스가 지금 5동 500평. 아이 이뻐라. 너무 이쁘다 그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야 저기 오래된 잎 제거하는 거. 이제 일화방 끝났기 때문에. 아 일화방이 끝났어요? 네. 아까 저기 되게 많더니 이거 그거 다 따주신 거구나. 이제 해 올라가는. 잎이 그 꽃이 풍성하니까 보기 좋다. 이제 또 꽃 정리도 해줘야 되고. 꽃도 따줘야 되고. 일이 많네. 아, 무게 하나하나를 다 대서 하시는구나. 그래야 그람수도 어느 정도 맞고 크기도 어느 정도 맞추려면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아, 자체 선별하시네? 네.
하긴 이게 손이 너무 많이 자주 닿으면 안 되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렇게 못 생겨지더라고요. 배꼽이. 네. 안 예뻐. 배드가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네, 네. 이게 무게가 달라서. 네. 좀 이제 좀 큰 거는 큰 거라도 하고 그래야지 담아놔도 이쁘지. 맞아. 큰 거 작은 거 다섯 거도 다. 손을 자꾸 댈 수가 없는 게 문제지. 응. 딸기는 한번 만져갖고 딱 자리 잡아줘야 응. 되니까 뭐 이거 포장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네 많이 걸려요. 근데 고슬이 좋은 건 그거더라고. 단단해. 네 단단해. 아, 모르지가 않아. 케이크 만드는 데서 많이 갖고 와요. 디코레이션 할 때 네. 저건 제일 큰 거다. 작년에 킹스베리 이제 엄마랑 같이 먹었는데 엄청 좋아해. 그 한 알이 한 알이 한 엄청 무게도 많이 나오는데.